네, 안녕하세요. 공동학위과정으로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그리고 인하대학교에서는 신소재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온아경입니다. 제가 1년 동안 파견과정을 통해서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금형 또는 제품의 안정성 평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3D 프린팅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재료를 층층이 녹여서 쌓아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3D 프린팅에서는 금속, 플라스틱, 고무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소비재와 헬스케어 산업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조혁신센터 설립 등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비해서 국내 연구 단계는 아직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제품 양산을 위해 소프트웨어나 소재 관련 연구 개발의 확대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D 프린팅의 큰 회사 중에 하나인 미국 3D 시스템즈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제작을 하게 되면 냉각 시에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접 제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제품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몰드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데요.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델링 연구, 그리고 사용하는 재료의 분석을 통한 수명 및 적절한 제작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3D 시스템즈에 실제 종사하시는 인더스트리얼 어드바이저, 그리고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의 지도교수님, 인하대학교의 지도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7가지 다른 재료의 점탄성 특성을 DMA를 이용해서 시간과 온도에 따른 재료의 변형을 측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7가지 재료는 현재 3D 시스템즈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점탄성 특징을 가진 폴리머 재료의 특성상 유리전이 온도에서 재료의 성질이 바뀌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TG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표를 보시면 각 재료의 유리전이 온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네모친 부분에 있는 네 가지 재료는 100도씨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실험에 있어서는 기준 온도 50도씨에서 각 온도에서의 컴플라이언스 변화를 측정한 후 WLF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각 재료의 변형 정도를 예측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1년을 기준으로 1년 후에 각 재료의 변형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실험 결과 PA12의 변형이 가장 적고 안정적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은 앞에 실험과 비슷한 실험인데요. 점탄성 재료에서는 컴플라이언스는 모듈러스의 역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10메가파스칼의 일정한 응력을 가하고 가에서 구한 그래프를 바탕으로 커브피팅을 통해서 구한 그래프입니다. 앞에 나온 실험과 똑같이 1년 후에 변형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 M2GCL의 변형률이 약 96%로 가장 큰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TG 온도 근처에서는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전이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를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었으며, 1년 후에 수명 비교를 통해서 M2GCL의 변형률이 가장 크고 HD300의 변형률이 가장 작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변형률이 작을수록 수명이 긴 재료이며 그 교체 주기 또한 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가 진행한 실험을 바탕으로 제품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의 정확도가 향상이 된다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뿐만 아니라 금속 제품 제작 공정에도 다양한 부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